자, 여러분은요. 이 중에서 무엇이 한국의 감자전으로 보이십니까? 맨 오른쪽이요. 자, 그렇다면 정 기자님. 가운데입니다. 맨 오른쪽입니다. 아이씨. 자, 이 중에서 한국의 감자전은 바로 요겁니다. 아, 근데 되게 똑같은 게 있다. 근데 어쨌든 알맹이를 보세요. 어, 독일 거, 저 맨 왼쪽 거는 진짜 비슷해. 자, 노릇노릇 기름에 구운 비주얼이 완전 똑같이 생겼지만요. 첫 번째 사진 속의 음식은 독일의 카토펠푸퍼이고요. 두 번째 사진 속의 음식은 스위스의 르스티입니다. 자, 특히 첫 번째 독일인이 만든 카토펠푸퍼. 우리나라의 감자전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죠? 자, 모양뿐만 아니라 감자를 갈거나 채 썰어서 밀가루 섞고 기름에 굽는 레시피도 흡사하다거든요. 근데 유럽이 워낙에 감자가 주식이었으니까 저런 요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모양이 너무 비슷하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. 그러니까. 아니면 해시 브라운처럼 만드는 거는 뭐 있을 줄은 알았는데 감자전처럼 저렇게 생긴 거는 처음 봤어요. 간장 찍어 먹나요? 그 찍어 먹는 게 다르겠다. 자, 우리가 감자전을 간장에 찍어 먹는 것처럼 독일인들은 카토펠푸퍼를 독일식 사과잼인 아펠무스에 찍먹한다고 하는데요. 아이고, 맛있게 좀 먹지, 간장에다가. 저는 좀 이제 네. 달콤하게 드신다고 합니다. 간장 알려줘야겠네. 자, 우리가 아는 콕한 맛에 달달한 맛이 추가. 바삭하게 씹히는 맛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는 맛이라서요. 독일인들에게 카토펠푸퍼란 할머니 댁 가면 간식으로 늘 카토펠푸퍼를 주셨어요. 맥주 안주로 카토펠푸퍼만 한 게 없죠. 워낙 이렇게 인기 있는 국민 요리다 보니까 독일의 마트 어딜 가도 카토펠푸퍼 밀키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와, 그렇구나. 저기서 그냥 우리처럼 밑반찬처럼 먹는군요. 그러니까. 자, 그래서 저는 독일인들에게 한 가지 먹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한국인들이 전이 가장 땡길 때가 언제입니까? 비 오는 날이죠. 그렇지. 그렇죠. 비 오는 날 유독 더 맛있는 감자전. 주적주적 비가 내려서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따끈따끈 기름진 카토펠푸퍼를 먹으면 그냥 거기다가 간장에 청양고추 썰어서 거기다 찍어 이제. 근데 간장 맛은 진짜 보기 시작하면 못 놓을 거예요. 아, 그러니까. 아유, 사과잼은 난 진짜 이해 안 된다. 아, 사과잼이 웬 말이야. 그냥 깊은 맛이 있잖아, 간장은. 감자전의 맛을 다 잡아먹거든, 그게. 그리고 우리는 또 전에 막걸리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여기 또 그냥 비어입니까, 비어? 뭐 맥주 해야죠. 그냥 맥주. 뭐 맥주도 좋은데 이게 또 막걸리 탁주의 맛이 있거든. 그래. 근데 요즘에 뭐 막걸리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잖아요. 독일 분들 감자전, 카토펠푸퍼 사러 마트 가실 때 또 한국 막걸리가 있는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막걸리 함께 드시면 또 비가 내린다면 더 맛있는 카토펠푸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.